여러분에게 딱 맞는 집을 찾아드리는 딱이 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파주에 나와 있고요. 여기 위치는 파주 야당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현장입니다. 야당역에서 가장 가까운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현장이고요. 야당역에서 경의선을 이용하시면은 저기 밑으로 신촌, 홍대, 서울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최고의 황금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방 3개의 알파룸 하나, 그리고 대형 거실과 앞으로 테라스까지 생길 예정이 있는 현장입니다. 집이 너무 예쁘고요. 되게 모던하고 심플한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봐도 정말 마음에 드는 현장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중요한 거, 분양가입니다. 분양가는 3억 초반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입주금은 1,000만 원. 딱 1,000만 원만 있으시면은 나머지 저금리 대출을 통해 이 집의 주인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집 보러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딱이 집. 네, 저는 지금 현관 입구에서 있습니다. 현관 폭이 꽤 넓고요. 신발장은 양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 신발장은 키 큰 장이고요. 밑으로 뜨임 시공 높게 되어 있고, 옆쪽으로는 양쪽은 신발장, 그리고 한쪽에는 서랍장과 선반, 그리고 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 버튼은 앞쪽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들어가고 나가실 때 껐다 켰다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단차 처리되어 있고요.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화이트 프레임입니다.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바닥은 거실, 주방, 방 할 거 없이 최고급 광폭 강마루로 설계해 주셨습니다. 들어와서 오른쪽에 있는 방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방 사이즈는 2900에 3100 나오는 사이즈라서 굉장히 여유로운 방 사이즈가 나오고 있고요. 위에 보이시면은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이 넓게 설치되어 있어서 환기도 좋고 채광도 좋을 것 같고요. 예쁜 지금 핑크 인테리어로 해주셨는데 요건 다 DP된 상품이니까 요 느낌 그대로 아이 쓰신 분들은 DP해서 쓰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개별 온도 조절 장치가 방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어와서 오른쪽에 있는 방 살펴봤고요. 왼쪽에 있는 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방입니다. 방 사이즈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 사이즈는 2800에 3000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앞서 만나봤던 방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이긴 한데요. 방 자체가 여유롭기 때문에 자녀방으로 쓰시는데도 무방하고요. 두 방 다 죽은 방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앞서 만나봤던 방보다 창이 굉장히 크게 빠져 있잖아요. 요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여기는 지금 테라스가 나올 세대예요. 맞습니다. 아직 준공 전이어서 테라스를 만들어주진 않으셨는데요. 지금 바깥쪽으로 공간이 있고 나무데크를 깔아서 테라스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D자형으로 테라스가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을 위해서 앞서 만나봤던 방과 달리 창을 길게 빼주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까지 만나봤고요. 복도 따라서 메인 욕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제가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욕실이 대장급인데요? 여기 욕실에 목욕탕이 있어요. 여기 제가 원래 욕조에는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욕조입니다. 욕조 사이즈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런 욕조 뭐라고 하죠? 조정 욕조인데. 맞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앉아서 때 불려가지고 때 이렇게 밀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한 사이즈 나온다는 거. 창도 굉장히 넓게 잘 빼주셨고요. 타일은 나무 무늬에 타일을 써주셨어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아늑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예 이렇게 파티션을 쳐주셨어요. 혹시나 밖에서 누가 볼까봐 불투명으로, 그죠? 네. 네, 이렇게 계단까지 설치해 주셔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들고 나갈 때 위험하지 않다는 거. 세면대와 자변기, 그리고 선반, LED 조명이 달린 거울까지 잘 설치된 모습이고요. 수납장도 느낌 맞춰서 우드 느낌 나는 수납장으로 설치해 주셨습니다. 방 두 개와 욕실 만나봤고요. 앞쪽으로 알파룸이 있어요. 여기는 알파룸입니다. 알파룸이어서 어린 자녀가 있다면은 놀이방으로 쓰시는 것도 좋겠고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서재 공간,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는 것도 좋겠어요. 넓이가 꽤 넓습니다. 한쪽 폭이 3000이 나오고요. 한쪽 폭이 2000이 나오기 때문에
알파룸이라고 꼭 생각하지 않으시고 식구가 많은 가정이라면은 이 방도 방으로 쓰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창이 나와 있긴 하지만 만약에 방으로 쓰신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블라인드, 커튼 달아가지고 사생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알파룸이지만 방으로 그냥 쓰셔도 된다는 거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집 안방 보고요. 그 다음에 주방과 거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 집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3200에 4000이 나오는 사이즈예요. 앞쪽에 드레스룸이 있는데 드레스룸 공간 빼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만 4000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퀸 사이즈나 퀸 사이즈 침대가 들어가더라도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붙박이장 짜으시고 침대랑 화장대까지 놓을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옵니다. 창은 굉장히 크게 빼주셨어요. 환기와 통풍을 위해서 대형 창이 들어가 있고요. 천장에 보이시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별 온도 조절 장치 방마다 설치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드레스룸 공간 만나볼게요. 드레스룸도 폭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가족 옷들 이 안에 다 걸어서 보관하실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위쪽으로 서랍장도 빠져 있어서 속옷이라든지 양말은 서랍장에 보관하시면 되겠고요. 위에 공간도 여유롭기 때문에 여행용 가방이나 자주 안 쓰시는 물품들 위로 보관하실 수 있겠습니다. 드레스룸 앞쪽으로는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부부 욕실이 메인 욕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커다란 욕조만 없을 뿐 샤워할 수 있는 해바라기 샤워 수전과 샤워기까지 잘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조명 달린 거울, 선반, 세면대와 자변기까지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시켜드렸습니다. 드레스룸 나갈 때 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뻥 뚫려져 있는 현장도 많은데 여기는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열었다 닫았다 먼지 덜 쌓이게끔 설치해 주셨습니다. 나가서 주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도 굉장히 넓게 빠져 있습니다. 수납 공간 넉넉한 모습이고요. 상부장과 하부장 밑으로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릇이라든지 식기 뭐 여러 가지 주방용품 보관하실 공간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전기레인지 파세코 제품으로 설치해 주셨고요. 환기창도 크게 빼주셨습니다. 앞쪽으로 사각 싱크볼 놔주셨고 거울목 수전까지 고급스럽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식탁도 폭이 굉장히 넓어요. 4인용 식탁인데 5인, 6인까지도 충분히 식사하실 수 있을 만큼 넓은 식탁으로 빼주셨다는 거. 그리고 의자도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밑에가 뚫려있기 때문에 예쁜 의자 놓고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냉장고 자리 옆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한 대와 김치 냉장고까지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로 넓게 확보해 주셨고요. 3단 비스포크나 오브제 냉장고까지도 예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확보해 주셨습니다. 뒤쪽으로 세탁 공간이 있습니다. 세탁 공간은 폭이 굉장히 넓어요. 어떤 데는 긴 데가 있고 폭이 넓은 데가 있는데 여기는 되게 뚱뚱하게 폭이 넓은 공간으로 확보해 주셨고요. 수전 나와 있어서 이쪽으로 워시타워나 세탁기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워시타워나 세탁기 설치하면 창을 가리는 현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벽 쪽으로 설치하면 창을 가리지 않고 환기와 통풍까지 신경 쓰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장점 중에 장점으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실 보러 가겠습니다. 자, 우리 집 하이라이트 거실입니다.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으면서도 고급스럽고 예쁜데요. 지금 오후 시간인데도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낮에는 정말 주방까지 채광이 들 정도로 채광이 좋은 집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우리 집 거실 폭 사이즈는 4000이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30평대 중후반에 알맞는 거실 사이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실 벽 뒤쪽으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알파룸의 창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천장에 보이시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조명은 옆에 LED 매립 등 그리고 가운데 사각 큰 포인트 조명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거실 벽면에 거의 벽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우드톤 시트나 아니면은 타일을 사용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했습니다. 집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는 야당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야당역에서 가장 가까운 현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 다들 분양가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층별로 타입별로 조금씩 상이하기는 하지만 분양가는 3억 초반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입주금이 중요합니다. 입주금은 놀라지 마십시오. 1000만 원. 딱 1000만 원만 있으면은 나머지는 저금리 대출을 통해
이 집의 주인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위에 보이시는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